야. 고민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다 빼버려야지. 뜨거우면 지상열의 Love FM 103.5 4시에 만나요. 오빠, 내 친구 시은이야. 인사해. 시은아, 인사해. 아, 상렬 오빠, 안녕하세요. 예, 시은 씨. 놀다 가세요. 오빠, 그게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오늘 드디어 주춤주춤 완전체가 나오는 거 알지? 뭐? 주춤주춤? 야, 태진아, 뭘 그렇게 주춤거려? 야, 그러지 말고 오빠가 늘 말하잖아. 하루하루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 얼른 가서 저 시은 씨랑 놀아. 아니, 그 춤 말고 춘. 내 별명 남이춘인 것도 몰라? 그리고 주춤주춤은 유사 걸그룹이라고. 야, 태진아, 나 때는 말이야 걸그룹 하면 토끼소녀 은방울 잠에 있었어. 밤 깊은 마 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 아니, 지난번에도 은방울자매 얘기하더니 속 터져. 언니, 이 오빠 살아있는 화석이야? 냉동인간인 줄.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세상에 윤태가 걸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열렬히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직접 예 주춤주춤 네. 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우리는 주춤 예요. 얼마만에 하는 인사니까. 야, 근데 야 주춤주춤 이게 왜냐면 급작스럽게 서든이로 만든 게 아니네.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익숙하네. 네, 저희 얼마나 됐죠? 4-5년 됐어요. 네, 이 이름이 생긴 지 활동한 지. 4-5년이요. 네. 처음에 그럼 뭐 누구 아이디어 때문에 예 저 출발하시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배텐에서 네, 그때 당시 PD님이 저희가 이제 노래도 좋아하고 잘 맞는다 해가지고 지어주셨고 시은 아나운서가 그때 대타 DJ로 왔을 때 그렇구나. 그때 확 친해져가지고 네,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졌어요. 이렇게 오래 활동할 줄 몰랐는데 그렇죠. 사람 연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예. 네. 근데 둘이 이제 그 색깔로 따지면 완전 그 인생 색감 자체가 외모를 봤을 때 좀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요? 예, 예. 그런가? 예, 외모적으로 봤을 때 무슨 느낌인가요? 그러니까는 왠지 그 둘이 계셨을 때는 이제 우리 저 주시은 씨가 그 동생이지만 왠지 이렇게 그 핸들링을 할 것 같고 좀 따라줄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약간 제가 여기 주춤주춤에서 리더인데 약간 이름뿐인 리더라고. 뭔 줄 알아. 뭔가 위에서 이렇게 언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군. 약간 이렇게. 시은 아나운서가.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우리 저 주시은 아나운서 처음 문진하신 거니까 우리 저 뜻한 가족들 열렬히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SBS 진짜 저 간판 아나운서죠. 주말 8시 뉴스의 메인 앵커죠. 그리고 뭐 골 때리는 그녀들 맞아요. 하고 계시고 FC 아나콘다 최다 출장 선수. 제가 맞아요? 그러네요. 하긴 그렇죠. 매 경기 빠지지 않고 나갔으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으니까. 맞아요. 여기 문자 왔습니다. 김미희님. 네, 두 분 너무 좋아요. 축구하실 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샤방샤방하네요. 라고. 축구할 때는 저희가 저희 팀에서 항상 경기 끝나면 둘이 그렇게 입술이 하얘져서 나오거든요. 너무 못생겼어. 뭔가 쥐어뜯기고 입술 하얘졌다 하면은 윤태진, 주시은 두 명이었거든요. 근데 입에서 그 단내 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 참고로 저 주시은 아나운서는 대상의 화요일 코너 아주 핫한 코너죠. 과추왕자 와이공주에 나가는 안내 멘트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죠. 예. 윤희 지금 PD 꽃 좀, 들려주세요. 네. 안내 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와! 아니 근데 이렇게 녹음했을 때랑 네. 가만 있어봐. 저거 누가 저기 뭐 대타 띄워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앞에만 슬쩍 맞춤 보여주세요. 아 제가 네. 멘트를 몰라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냥 네. 그 SBS 간판 아나운서 요거로 한번 해줘보세요. 그냥. 아 제가요? 네네. 그거를 그냥 읽듯이. 아. 예. SBS 간판 아나운서, 주말 8시 뉴스의 메인 앵커, 골 때리는 그녀들 FC 아나콘다의 최다 출장 선수,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와, 그냥 얘기할 때랑 다르네. 너무 다르죠, 진짜.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럴 땐 저 귀염귀염한데. 그러니까요, 네. 링출에 올라갔을 땐 다르네. 매력입니다, 매력. 아, 목소리가 네. 잘생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네. 잘생겼네요. 요거 코너 제목만 한번 아나운서 버전으로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요. 요거로 한번 해줘봐요. 네. 될까요? 네. 과추왕자 Y공주. 오, 달라요. 주시은 버전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과추왕자 Y공주. 원래 예 민간 사운드는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 이야, 신기하다. 예. 야, 아. 오랜만에 저 엔지니어 네. 선생님들이 웃질 않거든요. 야. 우단발한 줄 알았네. 아주 그냥 만개를 하셨네 오늘. 좋아가지고. 예예. 예. 아니 그나저나 그 과추 왕자 Y공주 이거 네. 할 때 그 녹음해달라 그랬을 때 네. 처음에는 약간 움찔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 어땠어요? 우리 선배님이 대단한 걸 준비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랑 다른 그 철파임을 같이 하셨던 선배님이었는데 네네네. 이걸 하신다고 해서 예, 예. 뭐 대단한 코너인데 예, 예, 예. 그 당시에만 해도 아, 저 오빠가 그만둘래나 뭐 이런 거죠. 예, 예. 아닙니다. 근데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목숨 걸고 해봐야 됩니다. 그쵸, 네. 네네. 그래야지 결과물이 나오죠. 네. 자, 오늘 코너 오프닝에서 나온 주춘주춘 두 분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주시은의 주. 네, 그리고 윤태진 별명 남이춘의 춘. 이걸 두 번 합쳐서 주춘, 주춘이라는 유사 걸그룹으로 활동 중입니다. 어허. 네. 아니, 그나저나 그 활동 뭐 주기가 있습니까? 뭐 어때요? 저희가 예. 거의 활동 주기가 뭐 1년 만에 컴백해요. 네. 거의 뭐 보기가 힘들어요. 어허. 왜냐면 제가 이제 SBS에서 막 활동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네. SBS에서 찾아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컴백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인기가요?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아, 너무 좋죠. 근데 저희 곡이 없어요. 네. 아, 맞아요. 곡을 하나 주셔야 돼요. 아, 윤일상한테 한번 예, 얘기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네네. 너무 감사하죠. 어허. 네. 어허. 아, 좋아요. 주춘주춘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그 제작진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주하나 그 일주일 전에 그 저희 둘작이 이제 예, 연락을 네. 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네네. 수빈 작가한테 우리 몇 곡 하냐고 그치. 완곡하냐 이런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되게 꼼꼼하게 진짜 걸그룹처럼 아, 진짜로요? 걸그룹 내에서 메인 보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을 신경을 쓰더라고요. 체크해야 돼요. 두 곡인지 한 곡인지 1절만인지 이렇게 그런 그러면 저기 뭐 라이브 이제 저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저희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야, 이 쉽지 않은데 예, 일단은 예, 기대해 보면서요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태 뜨거운 단어 어떤 코너죠?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22년 진짜 유례 없이 많은 팀들이 데뷔했고 그 팀들이 전부 다 다른 색깔인 거예요. 그 전에 걸그룹들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컨셉 그리고 노래 가사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걸그룹들이라는 칭이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작년 말에 올라온 너튜브 채널 스브스 뉴스 영상의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네, 중간에 나온 목소리는 정민재 대중음악 전문가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였습니다. 네. 네네.
야, 예전에는 그 걸그룹이 너무 뭐 이렇게 이쁘고 그러면 이제 좋은 질투인데, 어머 걔네 뭐 별로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더만요. 맞아요. 그리고 곡들도 약간 걸크러쉬한 곡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네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유독 여러 세대의 걸그룹이 활동한 걸그룹 전성시대라고 불리는데요. 네. 데뷔 7, 8년 차인 3세대 걸그룹 레드벨벳, 트와이스, 블랙핑크. 네, 그리고 2세대 레전드 걸그룹이죠. 소녀시대와 카라도 컴백을 했고요. 활동은 안 했지만 1세대 걸그룹의 흔적도 많았는데요. SS의 노래 드림스 컴 트루를 커버한 에스파부터 Y2K의 컨셉을 트렌디하게 해석한 뉴진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그 뉴스 진행할 때랑 완전 목소리가 다르네. 신기하죠. 오, 네. 남자친구가 만약에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필드에서 볼 때랑 또 밖에서 볼 때랑 그럼 야,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네. 저도 뭐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아, 저분은 한 번 정도 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저도 좀 궁금해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예. 주위에서 저를 좀 궁금해하는데, 네. 주신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되게, 아, 그냥 볼 사람은 보게 돼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신기하네. 반갑네. 네. 예. 김민수 님, 예, 문자 왔습니다. 네. 르세라핌, 아이브, 뉴진스 다 좋아요. 저도요. 맞아. 저도 진짜 좋아해요. 아이, 너무 잘해요. 예. 맞아요. 자, 오늘 뜨거운 단어요. 이미 많이 들은 것 같지만 뭡니까? 네, 유사 걸그룹 주춘주춘이 소개하는 오늘의 뜨거운 단어, 걸그룹입니다. 뭐 걸그룹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먼저 그 걸그룹 하면 뭐 어떤 게 예, 떠오릅니까? 오, 일단은 저는 그 SES, 핑클 이렇게 나왔을 때가 걸그룹 1세대잖아요. 시작을 했던 예, 예.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네. 2세대는 뭐 생각나는 걸그룹이 있습니까? 주하나? 어, 소녀시대 분들 인기 많았죠. 그쵸. 그리고 원더걸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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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 예, 예. 그러면 여기 야, 여기 아, 민원 들어왔네. 본인들이 예, 리딩 좀 해주세요. 네, 김주현 네. 씨가요. 주춘주춘은 몇 세대 걸그룹인가요? 아, 우리는 어디에 껴야 될까? 어떻게 할까? 4세대에 낄까? 4세대에 껴볼까요? 4세대 걸그룹에 껴도 되나요? 혹시 그리고. 낀 세대 아니에요? 예. 그냥 계속 끼어있는 세대예요. 저희는 근데 사실 유사 걸그룹이라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유사 네. 걸그룹이면 그냥 아예 팀명을 정하세요. 그냥 야바이로. 예, 예. 안 돼요. 예, 예, 예. 짤까? 네. 네. 자, 지금부터 열렬히 여러분들이 걸그룹 하면 생각나는 사연을 보내주세요. 걸그룹에 대한 에피소드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네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구운 주먹밥 예, 드리겠습니다. 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걸그룹 주춘주춘 준비해 온 게 있죠? 네. 걸그룹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걸그룹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1990년대 이전 대한민국의 걸그룹 역사를 알아보자. 한국 최초의 걸그룹은 저고리 시스터즈. 일제강점기 시절 1939년에 데뷔해서 해방 당시까지 활동했다. 정식 앨범을 발매하지는 않았지만 무대의상으로 저고리를 입고 나왔다.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에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대중가요 그룹은 1950년대 은방울자매, 1960년대 펄시스터즈, 이시스터즈, 정시스터즈, 1970년대 바니걸스, 쿨시스터즈, 유리시스터즈, 인순이님이 소속된 그룹 희자매, 1980년대 초중반 방시리님이 소속된 서울시스터즈, 국보자매, 숙자매가 있고 주로 자매 또는 자매 컨셉의 2-3인조 위주로 활동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민요 또는 성인가요, 트로트 컨셉이었고 지금과 같은 의미의 걸그룹은 80년대의 이휘정, 우유나 김정임으로 구성된 새또래가 시작이다. 새또래는 여자 소방차 버전의 걸그룹이었는데 무대에서 텀블링을 하고 다리를 앞뒤로 일자로 찢는 등 퍼포먼스가 대단했다고 알려졌다. 야, 주춘주춘은 어떻게 여기에서 그 언급된 그 걸그룹 중에서 뭐 아는 걸그룹 있나요? 없어요. 아, 몰라요? 네. 저는
예전에 인순이 선배님이랑 방송을 한번 한 적 있어가지고 예, 예. 희자매 정도는 그때 들어서 알고 있고 네네. 전혀 네, 전혀 모르겠네요. 처음 들어봐요. 뭐 바니걸스 몰라요? 바니 바니 뭐 이런 거. 아니요, 아니, 토끼 소녀, 토끼 소녀. 몰라요, 네. 아 새또래 몰라요, 새또래. 네, 몰라요. 오. 근데 신기하게 이 당시에는 시스터즈, 뭐 자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그룹 명이 형성이 됐었네요. 어, 문자 왔습니다. 네. 네. 우리 우천사님이요. 우리 때 걸그룹은 새또래였는데 뜨형도 기억나시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지금 걸그룹은 너무 많아서 누가 어느 그룹인지 구별도 못하겠어요. 제 마지노선은 카라 부하걸까지. 아하, 요 정도 이 노래인가 카라 보다. 예, 카라, 어, 새또래 노래예요. 우와. 오. 다리 찢으신 거예요. 아마 이분들도 이제 뭐 한 40 중반 됐을 거예요. 예. 아, 새또래 그대를 사랑해. 예. 근데 이름이 되게 저 귀엽죠. 새또래. 네, 새또래. 자, 열렬이들을 위해서 예, 퀴즈 한번 가야죠. 네. 예. 퀴즈 네, 윤태. 네, 퀴즈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땡 초록 검색창에 주춘주춘 네 글자를 검색하면 주춘주춘 관련 정보들이 뜨는데요. 뭐 진짜요? 나도 몰랐어. 어, 진짜로? 네. 장르, 소속사, 그리고 데뷔일이 뜹니다. 2018년 몇 월 며칠일까요? 입니다. 오, 아, 그게 있어요. 예. 있다고 하네요. 탄신한 날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대충 활동하진 않습니다. 네. 자, 아시는 분들은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정답과 함께 걸그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도 봤습니다. 걸그룹 세 글자가 들어간 사연이면 뭐든지 괜찮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네. 저희는요, 예, 잠시 쉬었다가 이따 돌아올게.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개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오늘은 시윤이도 왔어요. 뜨거운 단어. 자,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그리고 SBS 간판 아나운서 주시은호 아나운서 유사 걸그룹 저춘저춘 함께 2부 시작합니다. 네. 자, 문자 왔습니다. 0785님 주춘주춘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여동생 팬들끼리 모여서 저희도 유사 걸그룹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그린걸즈. 언제 한번 언니들과 만나고 싶어요. 와, 와 진짜? 야, 그린걸즈는 진짜 티난다. 아주 이렇게 접어려야 돼. 예, 아 이렇게 예. 딱 이렇게. 아 너무 반갑네요. 네. 네. 자 아까 그 저 퀴즈 내드렸죠. 네. 윤태. 오늘은 검색 퀴즈를 하나 드렸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주춘주춘 네 글자를 검색하면 뜨는 설명, 장르, 소속사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데뷔일은 2018년 몇 월 며칠일까요가 문제였는데 도착한 문자를 좀 살펴볼까요? 네, 0417님이요. 주춘주춘 데뷔일은 2018년 8월 21일. 와 드디어 오늘 주춘주춘 컴백이다. 와 8월
3월 21일이구나. 저희도 이제 알았어. 이 서로 그 리액션은 뭐예요? 네네네. 야, 저거 혼자면요, 네. 민망스러운데. 예. 네. 6484님, 8월 21일 걸그룹 두툰두툰이 컴백했다는 소식에 라디오 청취합니다. 아니, 뚜영은 인기 걸그룹 두툰두툰을 잘 모르시나 봐요. 이제 기억해 주세요. 저도 뭐 예전에 그 윤태현한테 들어서 살짝은 알았는데. 네. 이런 대형 걸그룹인지 몰랐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뻔뻔한 예. 걸그룹. 네, 걸그룹. 조금 부끄러울 수 네. 있는데 괜찮아요. 네. 아니, 두 분이 흔들림이 없으면 됩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네. 자, 정답은요. 두툰두툰의 데뷔 8월 21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 2018년 8월 21일 이게 뭐 어떤 뭐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 데뷔를 이때 했어요?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성재 대타 DJ 할 때 이제 태진 언니랑 같이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 PD님이 한번 같이 노래를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그날 결성이 된 거예요. 아 그때가 네. 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주춘주춘이 됐네. 아, 예. 네. 자 구운 주먹밥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자 오늘 문자만 소개해 되면 말이죠. 예,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네. 열렬이들이 보내준 걸그룹과 관련된 사연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 2221님이요. 요즘 걸그룹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조카들이 걸그룹 얘기를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번에도 블랙핑크 얘기하는데 글램핑 간다는 얘기인 줄 알았고요. 최근엔 르세라핌이랑 뉴진스 얘기를 한다는 게 둘을 합쳐서 뉴세라핌이라고 했어요.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걸그룹 이름을 못 외우는 절 보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네요. 너무 많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건 그 뭐 걸그룹 이름까지는 괜찮은데 뭐 파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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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네네. 1983님 저희 남편에게 군대에서 무슨 보직을 맡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걸그룹 소녀시대에서 티파니. 이게 뭔 어이없는 말인가 싶었는데 군대에서 이등병 때 선임들이 걸그룹 댄스를 시켰는데 그때 본인이 티파니 역할을 했대요. 좋은 거 하셨네. 좋은 역할. 티파니. 예, 예. 네, 이어서 주한 씨가요. 다이어트 하려고 방송 댄스 학원에 다니거든요. 대세 걸그룹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연습 중인데 제 동작을 보더니 남편이 낙지 탕탕이 같네. 아이 박자를 따라가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아이 노력이 너 진짜 가상하다. 여보. 그래. 나 응원해. 아자 화이팅! 이러는데 응원 맞나요? 전 꼭 하이보이 정복할게요. 얼마 전에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좋은 날의 아나운서가 그 뜨상에서 그 한번 흔들고 갔거든요. 봤어요, 봤어요. 네, 뭐 두 분 어떻게 뉴진스에 하이보이 뭐 댄스 뭐 괜찮아요? 가능합니까? 맞춰본 적은 없는데 저희는 빼진 않아요. 네. 아 진짜로? 네.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살짝은 예. 아 일어나서 해야 돼요? 예. 앉아서 할라니. 앉아서도 괜찮아요. 네. 뭐 편하신 대로. 둘, 예. 셋. 노래 없이 하나요? 준비 그냥 할게요. 'Cause I know I'm too like boy. My. 네. 야, 두 분 보니까 남자친구가 돈 많이 벌어야겠네. 왠지 느낌이 그래. 보면 알거든. 어렸을 때 많이 놀러 다녀야 돼요. 아까부터 계속 놀러 다니시라고. 아니 좋은 거예요. 놀러 다니겠습니다. 예, 예. 문자 왔습니다. 네, 네 예. 2825님 신승훈의 I Believe 좀 깔아주세요. 저에겐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I believe. 소속사는 SBS. 리더 겸 메인 댄서 윤태진. 막내 겸 메인 보컬 주시은. 다른 방송사는 출연하지 않는 신비주의 걸그룹인데요. 노래보다 축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이제는 축구장을 잃어서 노래로 컴백을 해야만 해요. 춤과 노래는 밀릴지 몰라도 흥만큼은 우주 최강 아이돌. SBS가 아니면 설 무대가 없습니다. 피디님, 작가님, 센터장님, 본부장님, 이사님, 사장님, 노래, 춤, 흥, MC, 연기, DJ 빠지는 것 없는 걸그룹 만능 아이돌 주춘주춘 키워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팬분. 아니 일단 저기 우리 저 윤일상 작곡가한테 곡을 진짜 받아야겠네. 좀 이따 끝나고 전화 좀 한번 해봐야겠네.
예. 저희 꿈이에요. 아, 아니 내시면 되지. 예. 어, 야, 크게 회자가 되겠는데요. 네. 자, 김현정님 예, 문자 보냈습니다. 네. 네, 전 디바 언니들 진짜 좋아했어요. 센 언니 캐릭터였는데 그 시절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디바 언니들 입은 통바지 일부러 똑같이 입고 그랬었죠. 특히 비키 언니가 매력이 어마어마했었답니다. 아, 맞아, 진짜 멋있었는데. 시은 아나운서는 디바 알아요? 쓰리 포. 어, 그 룰라. 아. 어? 쓰리 포. 어, 쓰리 포가 예, 룰라. 룰라. 예, 예. 디바 디바 모르는구나. 어, 디바 노래도 예, 좋은 거 많죠. 진짜 좋은 거 많아요. 네, 최정민 님. 네, 저는 걸그룹 하면 베이비복스가 제일 생각납니다. 그때 군대 입대해서 휴가 나갔다가 복귀할 때는 꼭 사진 몇 장을 구입해 와야 했어요. 그래야 고참들이 좋아했고 제 관물대에도 사진 한 장을 꼭 붙여놔야 군 생활의 피로를 풀어줄 수가 있었죠.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 베이비복스. 거기 지금 우리 저 감미연 씨도 이제 맞아요, 라디오 DJ 하잖아요. 맞아요, 하고 있죠. 아니, 네. 아주 잘하더만요. 맞아요. 예. 진짜 잘해요. 예. 야, 그나저나 그 아, 가능하시겠어요? 드디어 이제 저 주춘주춘 그 라이브 무대를 한번 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군요. 아, 일단 한정희 님이 예,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예. 학창시절에 핑클 따라한다고 연습 많이 했어요. 노래 잘하는 친구는 옥주현 씨하고 저는 이진을 맡았는데 제가 그 파트에 나오니까 친구들이 갸우뚱해서 맘 상했었네요. 아, 근데 노래는 네. 제가 해봐서 알지만 예, 예. 그냥 누가 갸우뚱하든 네, 갈 길 네. 가야 네, 됩니다. 맞아. 그렇지 그렇지. 네, 스스로. 맞아 맞아.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거든요. 어, 어. 맞아요. 네. 왜냐면 그 태진 언니가 네. 또 언니는 저희 앨범이 없는 거지 네, 네. 음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아, 노래 냈어요? 네, 제가 들려드리지 않았나요 그때? 불러드렸던 것 같은데. 아, 윤태가 노래를 냈어요? 뭔데? 제 1집 가수거든요. 네, 제가 부르면 이제 기겁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니 있긴 있어요, 윤피. 아, 있어요? 이 노래 있어요. 우리가 그 슬쩍 맛 좀 봐야 되는데. 아, 불러달라고. 일단 불러줘봐요. 네. 그리고선 좀 이따 굴려볼 테니까 기계로. 사뿐 사뿐한 발걸음 하늘 하늘 거리는 옷깃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헤어지면 이유가 되겠는데요. 왜? 왜?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어, 들어봅시다. 함께 춤춰 기겁하죠? 노래를 되게 가식이었죠. 심하게 가식을 좀 그 이게 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썸머 왈츠라고. 네. 썸머 왜 제목이 왈츠. 사뿐사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예? 썸머 왈츠입니다. 야, 아니 저는 네. 아이유인 줄 알았어요. 어, 정말요? 예. 아니 그 좀 느낌이. 아, 네네. 네. 제가 이걸 딱 했을 때 주시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요. 빨리 꺼달라고. 이거 아니야라고. 예.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약간 면역력은 좀 예, 약해졌을 때 네. 들으면 약간 예, 충격 먹을 수 있는 예. 자, 이제 유사 걸그룹 조춘조춘의 라이브 무대죠. 예. 주하나가 곡목 좀 예,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네. 네. 자, 조춘조춘 라이브. 오늘은요, 특별히 노래방이 아니고 진짜 MR을 깔고 한대요. 와. 어떤 곡이죠? 네,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와우. 그래요. 야. 야, 소녀시대 좋아하시죠? 아, 엄청 좋아하죠. 네. 예, 예. 일단 뭐 저 지금 부르는 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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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혹시 모르니까 가사를 이제 쓱 한번 저희가 걸어 놓고 왜냐면 놓칠 수도 있으니까. 아, 노래방 네. MR이 아니고 진짜 가수들 MR이군요. 그냥 MR이요. 이게 원래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노래방 MR은 쉬운데 그냥 MR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가수 MR 도전입니다. 우와, 네. 저희 처음이에요. 가수 MR 도전.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죠, 네. 네 뭐. 에코 많이 넣어주세요. 네. 아, 그나저나 우리 저 주하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주사 두 방까지 맞아가면서 네, 이걸 위해서 야. 이걸 해보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네. 오고. 파이팅. 왜냐면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네. 메인 보컬, 메인 댄서. 어, 그래요. 기대됩니다. 예,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별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씻을 수 있겠어 말은 필요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별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씻어 쏟겠어 마른 피 대단하다. 와, 대단한데요. 더구나 이게 저도 오늘 저 처음 들었지만 가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역시 네, 아나운서분들이라서 놓치질 않네. 와. 애드립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애드립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 이 정도면 저 주하나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아, 예. 좋았다 좋았다. 이야 반응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네. 박형민님 저분이 8시 뉴스 메인 앵커라니 세상 와 흥 안 풀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예 봉조님께서 바쁜데 보라 켜서 보게 만드는 묘한 능력이 있네요. 예쁘다 예뻐. 감사합니다. 네네. 아이 뭐 두 분에서 저 합이 잘 맞네. 어, 야 여자 클롬이네. 염경원 지상렬이네. 네네. 네. 너튜브로 수 H님이 주사 맞은 멤버와 주사 부리는 멤버라고. 아 주사 맞고 아하. 주사 술 안 마셨습니다. 야 이분 진짜 야 선물 우리가 더블로 줘야겠네. 주사 맞은 멤버하고 주사 부리는 멤버.
좋네. 네. 예. 너무 덥네요. 네, 김은정님 아나운서님들이 이렇게 신나게 잘 놀 줄이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원래는 이게 좀 무선이면 네, 돌고 돌고 그렇지 그렇지 머리도 좀 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아까 뿌리려 하다가 이게 뽑혔어요. 저는 이게 뒤로 넘어왔어요. 해도 사실 저 뭐야 무선 마이크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좋다. 아, 네. 좋네요. 아, 최은성님이 예, 보내주셨어요. 어, 예. 윤일상 씨 노래 줄지 고민 좀 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찐 그게 아니고 원래 더 잘해요 저희가. 어, 어. 그래도 많이 늘지 않았나요? 네,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더 잘한다는 게 뭘 더 잘한다는 거예요? 가창력이 더 좋아요. 아, 왜냐면은 저는 이대로고 우리 주시은 아나운서가 진짜 노래를 잘하거든요. 가창력이 랩도 돼요. 저희 노래만 주시면 돼요. 어, 아, 랩 그냥 지금 뭐 저 반주가 없으니까 랩 고 조금만 한번 들어 봅시다. 랩이요? 할 랩 뭐가 있어요? 네.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분이 재져 어, 뭐라고요? 뭐가 재져요? 기분이 재진대요. 네네. 오늘은 안 되겠죠. 네. 자 이제 오늘의 뜨거운 단어 걸그룹과 관련된 토픽 만나보죠. 네 걸그룹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입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뜨거운 토픽입니다. 홍콩에서 열리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공연 안표값이 끝도 없이 치솟고 있다는데요. 블랙핑크는 지난해 10월부터 월드투어를 하는 중인데 오는 13일부터 15일에는 홍콩에서 3번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의 티켓은 지난해 11월 판매를 시작하고 2시간 만에 전석이 매진됐는데요. 현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안표 거래에 지난 3년간 해외로 가지 못한 중국의 K-POP 팬들이 뛰어들면서 안표 가격이 최고 8배나 올랐고 리허설 관람까지 포함된 49만 원의 VIP 티켓은 약 406만 원까지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야, 엄청나네요. 네. 49만 원짜리가 야 406만 원. 아~ 와, 10배네. 예. 야, 어찌됐든 뭐 안표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요. 네. 팬들이 얼만큼 그 간절하면 그렇잖아요. 예. 간절한 마음을 또 이용하면 안 되는. 맞아요. 그렇죠. 두 분은 저기 뭐 만약에 그 공연 본다고 치면 뭐 어떤 가수분의 그 공연을 보고 싶어요? 네. 저는 한 번쯤 그 네. 흠뻑쇼 가고 싶어요. 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역시. 싸이. 네, 네. 미친 듯이 한번 가보고 싶어 진짜. 그래요. 다 젖는다고 하죠. 네. 그러죠, 그러죠. 예전에 맞아요. 그 DJ DOC 그것도 예 엄청 인기 많았었는데. 예, 시은 씨. 네, 그럼 이제 다음 뜨거운 토픽을 제가 이번엔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연말 주식시장이 약세장이었는데도 살아남았던 엔터주들이 새해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걸그룹들의 활약과 중국의 경기 재개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뉴진스가 컴백과 동시에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해서 저점을 찍던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가 56.62%나 올랐다고 하고요. 블랙핑크의 두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 셧다운이 너튜브 억대뷰를 돌파하고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소식을 전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공연이 완전히 재개된다면 주가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와 굿즈 매출액 부분에서도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주가를 이끌어가는 4세대 걸그룹의 힘 대단하죠? 진짜 애국자죠. 예, 어린 친구들이 예, 뉴진스 그 소속사가 이제 하이브 그리고 네. 블랙핑크 소속사가 이제 YG. 야 주가가 일단 뭐 계속 예 상승 중이라고 하니까. 네. 네. 특히 뉴진스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맞아요.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와 멜론 뮤직 어워드 2022,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모두 신인상을 수상했고요. 지난 주말에 열린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디지털 음원 본상과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신인상 4관왕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야. 다들 알지만 그 신인상이 진짜 귀한 상인데. 그렇죠.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이니까.
그 저기 아나운서분들도 뭐 우리가 그 상 얘기 나왔는데 뭐 상이 있나요 혹시? 우리 주시은 아나운서 받았잖아요. 아 저는 그 아나운서 대상 그 시상식에서 네. 예능상 받았어요. TV 예능상. 그런 게 따로 있어요. 네, 저희끼리 네. 또 있어요. 그럼 뭐 따로 뭐 선물 같은 거는 뭐 그런 거 되게 저 궁금해하는데. 없던데요? 아 없어요. 아 명예. 네 상만 주시더라고요. 기분. 네. 아, 기분이라도 좋은. 네, 기분. 그래요. 살면서 그 상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최병무님. 네, 딸이 걸그룹 뉴진스 아냐고 묻는데 누진스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하. 요거 그 뜨영도 그쵸 처음에 예, 들었을 때 예전에 뭐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예 아 이제 졸업했나요? 예, 예, 아 이거 가지고 아, 저기 웃기려 그러면 예 민망스럽죠 누진스. 네네. 네. 김은정님. 아 이야 진짜 두 분 아나운서 맞네요. 토픽 전달할 때는 발음이 최고야. 근데 김은정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두 분이 이렇게 그 리딩을 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아 똑바로 해주세요. 네네 집중력이 엄청 상승돼요. 네. 본업은 네. 확실히. 네. 야 근데 확실히 그 필드에 올라갔을 때랑 여기랑은 또 다른 게임이지만 야 또 다르네. 그래도 또 저희 둘이 이렇게 방송할 게 얘기가 별로 없어요. 기회가 없어가지고 예, 예. 만나면 신나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합이 잘 맞는데요. 뭐 예. 그나저나 저기 뭐야 그 어떻게 보면 윤희준 PD가 다시 컴백을 해준 거네. 네 맞아요. 그렇죠. 또 언제 시켜줄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윤희준 PD님이 컴백을 시켜주시는 거 PD님들이 이번에 네. 좀 분기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분기별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반 강제로. 네.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자, 윤태진 아나운서, 주시은 아나운서 함께 했습니다. 예. 아, 진짜 두 분 이렇게 같이 그 매시업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예. 오늘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걸그룹이었습니다. 김순성님. 네. 두 분 응원할게요. 뜨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푹 빠진 걸그룹, 주춘. 요거 네. 컬투에서도 연락 오겠네, 조만간에. 왠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불러주시면 가야죠. 네, 언제든지 네. 갑니다. 주하나는 요거 끝나고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 이제 12층 사무실로 갑니다. 아 사무실로 간다는 거야. 하여튼 장르가 뭐 많네. 네. 그 사무실 가서 뭐 합니까? 회사원이잖아요. 회사원이니까 저는 제 자리에 앉아 있어야죠. 네, 우리는 저 TV에서만 그 상상하니까 네. 또 주 하나가 그 책상에 앉아 있는다 이게 네.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네. 네. 여기서 발차기 하고 올라가서 네네. 또 사무실에 앉아 있고. 네. 보도국에서 볼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아 용철이 형이 다 이해할 겁니다. 네. 용철이 형도 저랑 뭐 너튜브 했는데 뭐.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윤태는 다음 주에 봐야죠. 네, 예.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예, 우리 윤태하고 저 주시은 아나운서 예, 항상 건강하시고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예, 저는 3부에서 경환이랑 올게요.